안녕하세요. 바사네드 전병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분권 전동기의 부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은 직권이었습니다. 직권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직권 전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힘이라는 거죠. 그렇죠? 힘이 세다.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권 전동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어디에다 사용했냐면은 뭐 크레인이라든지 혹은 전동차 이런 것에 사용하고 직권 전동기를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절대 무보하 운전을 하지 말자. 그래서 벨트나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기어나 체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 5절의 분권 전동기는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속도와 관련된 특성입니다. 이거는 힘이고 분권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분권을 이야기할 때에는 속도 특성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됩니다. 정속도 특성 혹은 내가 원하는 속도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분권 전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전기자가 있는데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필드 그래서 이제 좌속 파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계좌 저항 RF라고 하는 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가변 저항이라고 해서 텔레비전 볼륨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줄이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원래 속도식이 N은 K5분의 V-IARA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좌속이 증가하게 되면은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계좌 저항이 증가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계좌로 흐르는 전류, 계좌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IF가요. 감소하겠죠. 저항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좌속 파이가 어떻게 될까요? 좌속 파이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전동기 식에서 보듯이 좌속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속도는 증가하게 되죠. 자,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속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또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속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속도가 증가해야 된다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지금 마치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속도가 이거 감소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과 반대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분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 밑에 172페이지 식 1-5 보게 되면은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속도 변동률. 이 속도 변동률이 무슨 뜻이냐? 제가 모터를 두 대를 하나 딱 한번 놔보겠습니다. 여기에 모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모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모터는 여기다가 만약에 10kg 정도를 감아 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모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끈으로 해서 추 10kg 짜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터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운전하는 걸 정격 운전이라고 합니다. 정격 운전.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모터는 아무것도 안 달았어요. 아무것도 안 달았기 때문에 그냥 공회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무브와 운전이라고 합니다. 무브와 운전. 그러면은 이때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는 무슨 속도로 갈까요? 이거를 바로 정격
속도라고 하고, 자, 이쪽은 무슨 속도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무브하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상식적으로 전격 속도가 빠를까요? 무브하 속도가 빠를까요? 여러분 그 운전하는데 뒤에 사람 아무도 안 태운 게 빨라요? 사람 많이 태운 게 빨라요? 당연히 안 태운 게 빨라요. 무브하 속도가 일반적으로 더 빠르게 된 겁니다. 단 좋은 모터라고 하면은 이 전격 속도와 무브하 속도의 속도 차이가 작을수록 더 좋은 모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딱 샀는데 사람을 많이 태워도 말이야 밟을 때 쭉 밟게 되면 그냥 그대로 치고 달리게 되면은 야 이거 참 차 좋다 엔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전격 속도와 무브하 속도가 더 그 차이가 적어야지 좋은 건데 그 차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속도 변동률이 무엇이냐?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격 속도 분의 무브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이 비율로 나타낸 것이 속도 변동률입니다. 예를 들어 자, 이 전격 속도가 한 100rpm 정도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무브하 속도가 110rpm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의 속도 변동률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 변동률은 전격분의 전격이 100이죠. 100분의 무브하가 110 마이너스 100 해서 자 이거는 1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0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0.1%로 하게 되면은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거는 속도 변동률이 10%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속도 변동률이 더 작을수록 좋은 모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분권은 그 속도 변동률이 작다는 겁니다. 크게 변하지 않다는 거죠. 누가 속도 변동률이 커요? 아까 저기 얘기한 거 직권 전동기가 속도 변동률이 크죠. 그래서 이 분권은 정속도 특성 그러한 속도 변동률이 적기 때문에 172페이지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로 선박의 펌프용 환기용 송풍기 및 계좌제어로서 공작기계, 압연기 보조용 등에도 사용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 자,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다 그런 얘기들인데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그림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아마추어랑 필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죠, 그렇죠?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권 전동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직류 전동기에 있어서 무브하 회전수가 1200, 전격일 때가 1150rpm이라고 한다.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속도 변동률은 전격이 지금 1150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1150분의 전격분의 무브하 1200 마이너스 전격 1150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0.0435가 되고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은 4.35% 곱하기 100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답 4번이죠. 3번 직류 전동기에서 전부하 속도가 1500rpm 속도 변동률이 3%일 때 무브하 회전 속도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딱 보기에 답은 가번이랑 나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부하 전격일 때가 15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브하는 1500보다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4번 아니면 라번인데 자, 그래도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속도 변동률은 전격분의 지금 전격이 1500이죠. 그러면은 1500분의 자, 얼마 마이너스 1500이 얼마가 나왔다는 겁니까? 이게 3%가 나왔대요. 그럼 이게 0.03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번 하나 집어넣어보고 가, 나, 다, 라 한 번씩 집어넣어보게 되면 답이 딱 나오겠네요. 그쵸? 얼마냐면은 1545일 때 딱 0.03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답은 4번이죠. 4번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중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며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 전압 제어 4번입니다. 5번 다음 그림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의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은 무엇이냐?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속도 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변화의 크기가 가장 작은 거. A, B, C, D 중에서 어떤 겁니까? 4번 B요. B
B에 해당되는 거죠. 6번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죠. 4번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자승에 비례한다. 이거는 직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4번에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자승에 비례. 이거는 직권 전동기에 해당하는 해당 사항이고 다음에 분권은 뭐냐면요 전기자 전류에 그냥 비례하게 됩니다. 이게 분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된 거죠. 자 다음 7번 전기자 저항 0.15옴, 전기자 전류 104A, 유도기 전력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분권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이거 회로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분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분권을 이렇게 그리고 아마추어. 일단 전기자 저항이 0.15옴, 전기자가 0.15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여기 흐른 전류가 104A, 그리고 유도기 전력이 110.4V라고 하네요. 이때 이 단자의 전압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단자 전압을 알려면은 일단 만들어진 전기에서 아, 전기자 저항과 전기자 전류의 고비인 중간에 전압 강하를 빼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단자 전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전기가 110.4 마이너스 IA가 104 곱하기 0.1 하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단자 전압이 되게 되는데 요게 값이 얼마입니까? 104 곱하기 0.1이 이게 깎아진 전압이 10.4V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0.4에서 10.4 빼게 되면은 전압은 100V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100V입니다. 답 4번이죠. 8번. 전격 전압 250V, 전격 출력 50kW의 외 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좌 저항이 25옴일 때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왜 분권이라고 하니까 바깥에 하나 외분권이 있고 아, 그 다음에 안에 또 있는 이런 구조로 아, 발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때 전격 전압이 250V래요. 여기 출력이 발전기니까 250V고 50kW라고 합니다. 그럼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I는 V분의 P죠. 그쵸? I는 V분의 P이기 때문에 이게 250V이고 자 여기가 5만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인가요? 200A죠. 200A. 그럼 그때 분권 계좌 저항이 25옴일 때 전기자 전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분권 계좌가 25옴이면은 여기 전기자 전류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 모터 어떤 발전기가 있는데 출력으로 200A가 나와요. 그럼 만들어진 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렇죠? 4번 말이 됩니까? 100A? 100A가 만들어진데 출력이 200 나와요? 말이 안 돼요. 4번 2000이 만들어졌는데 200이 나와요? 중간에 손실이 1800이에요?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4번 더 말이 안 되고 4번 210이 그나마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210이 답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좀 구해봐야 되니까 왜 210이냐?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I는 R분의 V인데 V가 250이에요. 똑같죠? 병렬이니까. 그럼 여기가 임피던스분의 V 하게 되면 10이죠. 10A. 그러면 우측으로 200A, 왼쪽으로 10A 하면 처음에 만들어진 건 얼마? 두 개를 합쳐서 210A가 되는 거죠. 답 4번. 9번. 자동제어 장치의 특수 전기기기로 사용하는 전동기는 이게 스텝핑 모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각도씩. 아, 모터에다가 전기를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펄스파형을 줘가지고 안에 영구자석 형태로 톱니로 돼 있어가지고 일정한 각도씩 움직이는 그런 모터가 있습니다. 정밀제어라든지 로봇제어 이런 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스텝핑 모터라고 합니다. 4번. 10번. 교류 동기 서브 모터에 비하여 효율이 훨씬 좋고 큰 토크를 발생하여 입력되는 각 전기 신호에 따라 규정된 각도만큼씩 회전하며 회전자는 축 방향으로 자화된 연구자석으로 보통 50개 정도의 톱니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이거 스텝핑 모터라고 하게 됩니다. 4번이죠. 4번.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문제 5절 우리가 분권 전동기의 부하 특성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얼마 안 되죠, 내용이. 네. 수고하셨습니다.